한관대학교가 지난 경기 원정에서 또 패를 안겨줬던 한국대학교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권시현, 전태영, 원종훈, 하도현, 홍순규 다섯 명의 선수가 나오고 이어서 홈팀. 홈팀은 오늘 양준우, 이윤수, 최우현, 김남검 그리고 이재우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후에 이윤수를 상대하기 위할 비책, 바로 지금 공을 잡은 김영현 선수입니다. 자, 조프레스에서 뚫어냈고 김영현의 포스트업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하도현이 역시 마무리를 짓습니다. 골 밑에서 아직까지는 학생 관중들이 많이 오지는 않으셨어요. 백업 권시현 직접 돌파 선택. 점퍼 들어가지 않고 김영현의 리바운드 다시 탑에서 올립니다. 전태영의 석점이 들어가네요. 공격 시에도 저렇게 도움을 많이 줘요. 여기서 석점 맞받아치는군요. 하도현 공간 나오죠. 하도현 백도어에서 그대로 골밑 득점. 또 다시 넘어옵니다. 이 필드골 성공률이 1쿼터에 많이 낮은 편이군요. 우연에 이어서 이우연이 공 잡아냈고 다시 최우연. 클러치 동작에 이은 득점이 나옵니다. 다시 이재우. 양준우의 석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득점이 정반칙. 하도현 드라이브인 어려운. 아, 여기서 다시 측면 돌려냈고 투포인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공 연결 침착하게 권태환이 마무리 짓습니다. 자, 8초에서 움직입니다. 이윤수 득점까지 또 닦아주기 위해서 의료진을 잠시 불렀었고요. 2쿼터 경기 시작됩니다. 빠른 두 선수가 많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죠. 아, 여기서 이윤기의 가로채기 그리고 양준우가 갑니다. 전태영은 파울을 할 수가 없었죠. 찍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윤수, 아, 여기서 득점인 정만 찍어내는 김영현. 반대편 김남건을 봤습니다. 김영현이 쫓아가기에는 스피드가 좋았습니다만 블락에 성공하는 하도현. 양준우가 건네주고, 아, 이윤수와의 멋진 패스 조합이 나왔습니다. 아마 한국대는 여전히 샷클락을 많이 써요. 권시현, 아, 권시현의 석점이 터지네요. 테크니컬 에어리어에 서 있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던 석승호 감독이었고, 아, 여기서 빠른 패스로. 그렇죠, 어느 정도 프레스는 이어져야 되는데 원활한 패스에 이어서 탑에서 교체가 있었는데요. 최우연이 다시 들어왔군요. 그리고 백넘버 승관대학교인데, 자, 샷클락 4초 드라이브인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의 기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 수 있을지. 일단은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은. 자, 이윤수도 야투 득점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서 빠른 발로 또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원종훈 샷클락 5초에서 석점 들어가네요. 자, 권시현 오늘, 아, 여기서 공을 놓쳤어요. 속공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갈 필요가 있는데 윤원상이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고 다시 한번 레이드가 되는군요. 현 지금 발이 떨어지면 위기였죠. 하지만 돌아 들어가면서 이번엔 백도에서 클러치. 이게 메이드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우현의 득점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34-45 속공으로 했습니다. 리바운드 일단 양준우가 잡아냈고 공중에서 김영현을 이겨낸 가로채기 위기를 원종훈이 극복해냈고 반대편 뱅크에서 석점. 윤원상이 건네주고 원종훈이 탑에 있는데요. 김영현, 아, 하도현을 잘 봤군요. 김영현의 스크린 주문이 페이크였군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한번 던지고 끝낼 수 있겠습니다. 양준우의 슛이 림에 닿긴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스코어 10. 좋은 선수가 아니라 영리한 선수인데 이번에도 권시현의 멋진 패스가 나왔고 골 밑에서 하도현의 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이윤수 잘 뽑아냈어요. 속공. 1대1 찬스에서 양준우 득점까지. 샷클락 충분합니다. 10초 윤원상. 윤원상의 오늘 두 번째 석점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턴오버 속공으로 최희철이 건네준 공. 임기웅 연결 그리고 이윤수 김영현과의 대결에서 이겨내는군요. 득점 인정반칙. 아, 각이 없어요. 전태영 연결이 됐고 골 밑에서 득점까지 짧은 시간 안에. 아, 여기서 맞받아치는 성균관대학교의 스코어가 나옵니다. 자, 최희철의 득점이었고 지금 속공 뽑아내면서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권시현도 오늘 30득점도 가능하겠는데요. 보통 이 모습이 저희가 익숙하죠. 여기다가 이제 권태환 선수 자리에 홍순규 선수가 들어오면 이윤수 양승면 이윤수 올라가면서 득점 2연패를 기록하게 됐고 마지막 슛 던지지 않고 그대로 71대 55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16점 차로 오늘 경기 종료가 됐다는 점